7시에 맞춰놨는데 8시 반에 눈이 떠버렸습니다. 오늘도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일정입니다. 뭔가 되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3시간 동안 편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좀 읽고 오늘 2시 반에 병원 가서 검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그 전에 금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 밥을 미리 해놓고 병원 검사 받고 오자마자 바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소화를 좀 시키다가 헬스를 가는 게 우선 저희의 계획입니다. 피곤해. 지금 12시까지 편집하고 1시까지 책을 읽었어야 됐는데 벌써 12시 40분이거든요. 30분만이라도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 읽을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건데 가볍게 읽기 좋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다녀왔고요. 물을 많이 마시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뭐냐, 그 최근에 제가 갑상선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피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황달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근데 이 황달 수치가 제가 피검사를 할 때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서 이번에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하셔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3시 반이거든요. 얼른 점심을 먹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이걸로 오이 참치 비빔밥 먹을 거예요. 원래 마요네즈를 넣었는데 이번에 일본 가서 사온
요 명란 마요를 대신 넣어줄 겁니다. 누가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카페 들어가야 돼서 헐 거의 묻었어. 형이 많이 늦은 거야. 아까 진짜 똥주머니처럼 갖고 다녀. 잠깐 오늘은 이렇게 입고 운동 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탈의실처럼 이야기 그분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탈의실이라는 게 사무를 하시는 분들은 옷을 갈아입을지 모르겠지만 옷을 벗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시도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자기한테 잘 맞는 성분의 로션이나 스킨케어 같은 것들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대요. 그게 내 피부에 맞는 거를 계속 쓰면 그것도 내성이 생긴다고 했나? 그래서 그 좋은 성분을 더 이상 흡수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꿔줘라는 글을 어디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평소에 잘 쓰고 있는 스킨케어들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톤 28의 해남 404 페타 시카 크림입니다. 일단 제형부터 보여드리자면 요런 수딩밤 같은 재질의 제형이에요.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우선 향인데요. 저는 풀향, 숲향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병풍이 들어가서 그런지 딱 열자마자 풀향이 싹 나면서 뭔가 인공적이지 않은 향이 나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피부 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 피부를 만져봤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사용하고 다음 날이 됐을 때 피부를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피부결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크림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겉과 속 이중 보습을 해주고요. 피부의 광채도 개선을 시켜주는 효자템입니다. 이제 쇼츠를 만들 겁니다. 요즘 1일 1쇼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먹은 것들을 찍어서 올리는데 우선 커피즙부터 합니다. 일반 마요네즈를 넣다가 이번에는 일본에서 사온 사실 이렇게 일정을 짜더라도 시간적으로 지켜지지 못할 때도 많고 이렇게 일정을 짠 것들 중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일정을 짜고 움직이는 거랑 안 짜고 움직였을 때 그 차이점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갓생이랑은 거리가 조금 멀었던 하루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알차게 잘 살았다. Thank you.